안녕하세요. 눈꽃마녀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유튜브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마녀쌤도, 신자손을 받아요. 마녀쌤은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뭐, 기타 등등의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저는 신자손에 쉽게 받아들이는 만신은 아니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렸으면 우리가 이제 엄마들 스타일로 표현하는 거야. 자식을 낳았으면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인간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한 부담감을 아주 오래전에 깨달은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그냥 무조건 자손의 머릿수가 많고 대단하고 이런 거보다 제가 또 그런 만한 능력도 안 돼요, 솔직히. 근데 이거 하나는 약속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내 자식이 제일 이뻐야 돼. 일단은 내 자손이 용감해야 돼. 그리고 내 자손이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그리고 상기도, 용궁기도, 뭐 선안기도 뭐 이런 건 기본이야. 그리고 심성이 올고 닿아야 돼요. 일을 많이 내고 유명세 타고 잘난 척하고 막 이렇게 교만하고 이런 인성보다는 그냥 적당하게 잘 꾸준히 잘 풀려 나가는데 초심을 잃지 않는 자손, 그런 자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때로는 되게 혹독하게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큰 딸은 우리 이제 선녀나는 매물 놓을 때 많이 흔들려. 근데 지금 애기니까 당연히 흔들리죠. 어떻게 처음부터 멋있게 놀아? 나도 막 상문 들고 이런 집 제가 집 구탈 때는 막 잡아 돌리니까 막 휘청휘청해요. 당연한 건데 나는 그거를 한 번씩 이제 굳이 끝나고 나면. 오늘 굿은 어땠어? 니들 얘기해봐. 엄마 멋있었어? 엄마 괜찮았어? 일단 저에 대한 평가를 물어봐요. 이게 강박이야. 나도 내가 이게 병인 거 알아요. 그래갖고 엄마 괜찮았어? 엄마 멋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지들이 내 신탈인데 아니야 엄마 멋있었어 오늘 영업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연아야 너는 이제 매미 어떻게 한번 도는 거 각도를 한번 맞춰봐라 그리고 이제 손끝을 어떻게 봐라 이거 되게 디테일하게 좀 잔소리를 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 지들도 별걸 다 잔소리를 한다. 속으로 얼마나 진짜 뒷담화 까겠어. 아 까도 상관없어. 성격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구당에서 다른 방에서 이렇게 이북 그 타시는 다른 이제 우리 연배나 이제 시내기들 딱 보면 우리 내 딸이 더 이뻐야 돼. 이게 눈, 코, 입이 예쁜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태나 신부의 모양새나 춤사위나 이런 게 아름답고 고풍스럽고 막 이런 거에 대한 내가 그 로망이 있어. 그러면 우리 딸이 더 잘해야 돼. 우리 딸이 더 예뻐야 되고. 다행히 큰 딸이나 작은 딸이나 신복을 다 입혀놓으면 이제 처음 봤을 때보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거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거죠. 떼꾸물이 벗겨지잖아. 떼꾸물이 벗겨지고 똑같은 얼굴인데 아, 뽀얗게 펴막 애들이 신꽃이 피잖아. 도화꽃이 확 피면서 신꽃이 피면서 대신 몽둥이 하나를 딱 입어도 막 광이 나. 그리고 이제 장국보 하나 딱 입혀놔도 그냥 전립 딱 쓰고서 오반기 손에 딱 들어서 매물 돌때 날리는 그 오반기에 그 원색에 뽀얗게 피는 얼굴이 보일 때 사실 저는 뭉클하거든요. 아 진짜 집에서 저 녀석이 칼을 갈았구나. 내가 아니 오반기가 사실 다 이건 맞춤이기 때문에 160키, 170키에 맞춘 길이야. 이게 이제 만물상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엄청 길어요, 제게. 그럼 그걸 갖고 이제 손에 손목에 스냅 줘가며 돌릴 때 엉켜. 애기니까 엉키지 당연히. 처음부터 그잘 돌리면 서커스하게. 당연히 엉켜. 알아요, 저도. 근데도 막왜요 테크닉이 요게 안 되냐, 뭐 하냐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거는
빨리 막 폭풍 성장을 하고 싶게끔 내가, 그리고 자기네들 마음을 내가, 야, 이제, 그러니까 난 신의 욕심이 없는 애, 자손도 싫어해요. 예, 가슴 속에 조금이라도 불릴 거야, 나는 구슬 열심히 배울 거야, 이런 건 되게 높이 평가하는데, 일 많이 낼 거야, 돈 많이 벌 거야, 이러는 거 있죠? 저 그거 별로 다가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이상한 엄마야. 그 다음에 이제 맴돌 때 발을 이렇게 각도를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일일이 가르칠 때 사실 제가 행복해요. 옛날에 이제 강의했던 전직이 있다 보니까 애들한테 뭔가를 티칭해주고 뭘 해주고 그럴 때 행복이 있고, 또 이제 오늘 기도하는데 니들 뭐 봤어? 아니 이렇게 먼 길을 와서 지리산, 감악산, 태백산 어디 산을 다 도는데 느낌이 없어? 없으면 죽어야지. 만신이 왜 없어? 여기 놀러 왔어? 소풍 왔어? 그럴 때는 조금 이렇게 강하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일단 이제 우리가 만신의 이 타이틀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행사나 기도나 이럴 때는 뿔을 뽑아. 집착을 해. 왔으면 느끼고 싫고 감고 서깃발 느끼면서 네 소사떠.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를 간절하게 찾아봐. 이제 이런 게좀 어쩌면 애들한테 되게 힘들어서 이것들이 사라질 수도 있지만, 나중에 유튜브 보고 느끼는 게 이게지. 근데 어찌됐든 내 마음은 선물처럼 다 이렇게 내어주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도술도법에 대해서, 비방술, 흑마술에 대해서 기초학을 조금씩 이렇게 일러줄 때, 우와 신기하다 막 이러고, 엄마 되게 멋있어요 막 이러지. 시간 지나봐, 지들도 나만큼 하면은 저거 뭐다 저렇게 하는 거야, 이제 그렇게 머리 굵을 때가 오겠죠. 왔으면 좋겠어. 그래야 내가 좀 실컷 부려먹게 해서, 나는 이제 늙어가고 힘도 없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큰 딸이나 작은 딸이나, 우리 이제 큰 딸은 이제 신당을 이제 두 개니까 삼천포에 있고 광주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광주를 본 신당으로 이제 다시 이제 재정비를 할 거고, 우리 작은 딸은 양산에서 터를 잡고 있으니 큰 제자 되고 어디 가서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고 적당히 재물복도 있어서 자기 앞가림 잘할 때까지만 엄마로서 지켜주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자손들한테 해요. 지들은 뭐 나보면 방구쟁이라고 그러고 뭐 밥은 잘해준다는 얘기 해요. 그래서 요리 좀 해주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튼 쟤네들은 쓸고 닦는 건 죽여. 정리는 잘해. 그러니까 나랑 잘 맞으니까 당분간은 제가 행복할 것 같아요. 애기들 쭈글쭈글쭈글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예쁘게 막 케어해주면 그게 이제 나의 유일한 낙이지 뭐. 어쨌든 인연법에 의해서 인의 인연법, 신의 인연법 손잡고 내게로 온 우리 딸들한테 나는 멋진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육아일기처럼 애들이 폭풍 성장하는 것도 한 번씩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 애기들 실수하더라도 애기니까 실수하는 거야. 뭐점 봤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비난하지 마시고, 내가 봤을 때 진짜 영감이 있기 때문에 허락을 했고, 우리 애기들의 영감을 또 내가 쫙 끌어올려놓을 테니까 우리 딸 이쁘게 봐주세요. 그리고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수다 떠는 모습 이쁘게 봐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